당초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최종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후보 추천위원회는 예상을 깨고 열흘 뒤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 한 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하는 것보단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 겁니다. 이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8일 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후보 선정을 매듭지을 거란 당초 예상을 깨고 열흘 뒤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추천위원 모두가 원만히 후보를 뽑자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측 추천위원 2명 중 1명인 임정혁 변호사가 회의를 하루 앞두고 사퇴하자 결언을 채운 뒤 회의를 열어 후보 추천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측 이원 변호사도 추천위 구성은 7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추천위원장께서 이제 저희 야당의 추천회라고 하는 것도 어렵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맞는 거 아니냐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개정 공직자법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이제 추천위원들에 대한 이제 그 구성 절차가 전제돼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야당 측 추천위원의 충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수처장 추천 후보였던 석동현 한명관 후보자의 사퇴를 공식 확인하고 오는 23일 오후까지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8일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가 의결되면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 준비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추천위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 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들의 만장일치 재신임 결정으로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